야, 이거 봐. 마늘 심는 거야. 깊이 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녹으면 안 되고? 가운데다 심어, 그냥. 자기야, 마늘 씨가 이 군형부터 넓어. 어떻게 되는 거? 찢어야지. 안녕하세요. 솔림 농원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자, 우리 엄마, 다 집 옆에 쪽밭입니다, 쪽밭. 텃밭. 텃밭에 마늘을 심으려고 하는데요. 자, 마늘을 밭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고, 또 마늘을 심을 때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는지 잠깐 알아보도록 하고 마늘을 심겠습니다. 자, 앉아봐. 아, 여기 지금 마늘은요, 일단 우분이든 가축분 퇴비든 일단 많이 뿌리는 게 좋고요. 단, 완전히 발효가 된 거. 그런 걸 또 쓰는 게 좋고, 가축분 퇴비 같은 것도요, 올해 나온 것보다는, 올해 충분히 식혀놨다가 1년 묵은 거, 뭐 그런 거를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복합 비료를 뿌렸고요. 그 다음에, 토양 살충제. 토양 살충제는요, 자, 보면, 마늘을 보면, 뭐 고자리파, 저기, 뿌리 응애, 뭐 고자리파지, 거세비나방, 뭐 그런 거에 죽는 뿌리, 토양 살충제입니다. 이 토양 살충제는 어떤 작물을 심어도 거의 그냥 무조건 뿌리고 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늘, 흑색 소금 균액병. 자, 요거는 되도록이면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진짜, 우리 엄마가 사고 쳤어, 자기야. 필레이트? 응. 12올레이트라고 뭐, 12가지 성분이 뭐, 많이 들어있고, 뭐, 10kg짜리 하나가 4만원짜리거든. 4만원짜리인데, 이거 갖다가, 여기다가 다 폈어. 한 5배, 6배 이상, 그냥 저한테 말도 안 해. 그냥, 눈을 갖다 쏟아 벗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요, 이왕 입제입니다, 입제. 이왕. 분해. 어? 분해된다며. 뭐가 보장돼? 분해성 이왕. 뭐라고? 땅속에서 분해된다고. 당연한 거야? 편집해, 편집 그냥. 당연히 분해가 되었지. 편집해 그냥. 자, 그리고요, 저는 왜 요거 좋아하냐면은요, 뭐 토양 대량도 되고 또 유황이라 황이 들어 있어가지고 토양에 살균 작용도 좋고 뿌리 발육에도 좋고요, 증산 작용에도 좋고. 자, 증산 작용이 뭐냐면 뭐 기공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식물 체내 흡수 저기 수분을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살균, 뿌리, 발균에 효과적이라, 올해부터는 웬만한 모든 작물을 심을 때 조금씩 뿌려주려고, 유황을 뿌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냐. 자, 여기 보시면은 비닐이 있습니다. 자, 비닐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마늘 심는 간격은 파이, 4. 구멍이 4파이. 그 다음에 12, 17. 여기 간격이, 마늘 심는 간격이 12. 그 다음에 여기 뚫려져 있는 간격이 17, 여기는 폭은 12, 제시거리가 17. 자, 이렇게 있고요. 자, 마늘 비닐 비스무리 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뭐냐, 양파 비닐입니다. 양파 비닐 구멍 크기는 4파이 똑같고, 그 다음에 15, 폭이 15, 제시거리가 18. 자, 요런 비닐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양파는 덩어리가 크니까 마늘보다는 약간 넓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마늘밭을 일주일 전에 우분하고 비료하고 끊지고 노타리를 쳐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살짝 다시 한번 갈고 비닐을 씌우고 마늘만 심으면 됩니다. 야, 자기야, 아주 반반하게 잘 됐지. 로터에 잘 쳐진다. 자, 그리고 흙심 봐봐. 아무리 꽉 잡아 비운 지 며칠 안 됐는데도요, 배수가 쫙 되고 뭉치지가 않아요, 흙이. 뭉쳤네. 이게 뭉친 거예요, 이게. 야, 진짜 이런 땅에다가 고구마며 고추며 마늘이며 양배추며 양파며 모든 농사를 해야 진짜 잘 돼, 이게. 진짜 이 흙을요, 이 원래 밭이 아니라 저 산에서 이렇게 약간 독특했다고 그러지, 받은 흙인데 흙이 진짜 마음에 들고 너무너무 좋아요. 자, 이런 흙에 모든 작물을 심어야 되게 잘 됩니다. 자, 마늘 심자. 비닐을 씌우자. 비닐을 한두 번 씌워? 왜? 속에는 흙 파야지 왜 겉에 있는 걸로 묻는 거야 도대체? 응? 그래, 골지지 여기.
상관없어.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 다 마르시고 덮은 건데 뭘 아무 개나 씹으면 어때? 꼴리는 대로요.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된다 왜? 아, 그럼 뭐 꼴리는 대로 해야지 뭐. 마늘이나 갖고 와. 마늘 심게. 얼른 박자. 마늘 꽂아. 박아야지. 봐봐. 자기가 어? 아까 나 여기서 찍어? 아까 뭐라 그랬어? 뭐? 어? 뭐? 여기 왜 비닐 그렇게 안 덮냐고 그랬잖아. 꼬랑 다 만들어줬잖아. 봐봐. 그치? 흙 거기 있는 거 그거 어우 땅에다 계란을 그걸... 박네. 뭐. 아니 어? 너무 커서 쳐다볼라. 땅 계란을 박네 진짜. 아니 무슨 땅에다가 계란을 박어. 계란 땅에다 양파 심는 거요? 아 야.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 야 이거 봐. 마늘 심는 거 깊이 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너무 매는 거 아니야 그거? 가운데다 심어 그냥. 자기야 마늘 씨가 이 근형부터 넓어. 어떻게 되는 거. 찢어야지. 야. 야 이거 웃긴다 이거. 어? 자 이렇게 심고. 야 참. 이게 맛이 좋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야, 진짜 이게 마늘 이게 코끼리 마늘이 맛이 진짜 좋으면은 어? 히트쳤을 것 같아. 그 용도가 있겠지. 얘 뭐 마늘 구워 목초. 먹어야 맛있는 건지 아니면 뭐. 아 마늘 목초에. 마늘 목초에 담은 용도가 어딨어. 어? 그런 용도가 어딨어 마늘이. 식용이지 다. 어? 여기는 왜 노트북에 안 쳐졌나? 안 쳐져. 밟았나 보지. 뭐요? 바퀴로. 바퀴가 밟았나? 응. 어? 야 마늘 부셔 찍었어. 어? 안 들어가 더? 아씨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자 느끼고 어? 코미 갔다가 원래. 뭐야? 거기 다 심은겨? 심은 거. 야 배수로가 그냥 나네 자동으로. 그지? 응. 그래, 안 심었구나. 여기만 심는 거구나? 저쪽이랑. 여기까지? 응. 아, 허리야. 자, 지금요, 이제, 마늘, 한 1200, 한 1300개 정도를 심었습니다. 자, 마늘을 다 심었는데, 마늘 심는 것보다, 밑거름보다, 뭐 살균제, 살충제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가 조금 높아요. 그럼 물이 여기가 고이면은 고인 것만큼 물이 이리로 딱 흡수가 되겠죠. 그러면 과습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물이 고이고 막 과습되면은 살균제, 아무리 좋은 살충제, 영양제 같은 거 줘도요 마늘이 다 썩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물이 흐르면 아래쪽으로다가 줄줄줄 흐르게 배수로를 꼭 파주셔가지고 과습 피해를 없애주셔야 됩니다. 자, 모든 작물을 다 심었을 때는 배수로가 제일 중요하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배수로는 중요한 겁니다. 자, 물이 줄줄줄줄 고이지 않고 흐르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 자기야 수고했어. 말을 심냐. 뭘 수고해? 숨 차 죽었어. 끔 먹기지, 끔. 배수로 끝. 어?